일단 차태현 김준호 씨가 약 2,300만 원가량의 내기 골프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의혹인데요. 일단 이걸 오락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는 좀 개개인마다 좀 판단 기준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이게 K본부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. 네. 궁금했던 게 왜 K가 굳이 재살 깎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러네요. 네 일단 1박 2일이 그 정준영 씨가 2016년에 무혐의 사건이 나왔을 때 결론이 나왔을 때 3개월 만에 정준영 씨를 받아줬어요. 그러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YG가 승리를 내보냈듯이 어떤 K도 그냥 좀 자기 살을 깎아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 K본부에서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네. 보도가. 네. 아, 근데 이게 K로서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게 다른 매체에서 기사가 먼저 나왔을 때는요, K가 또다시 곤경에 처했을 거예요. 1박 2일로 한 번 정준영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은 사면초회가에 몰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언론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다는 그런 어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예. 근데 사실 도박이든 아니든 저는 그냥 대중으로서 봤을 때는 그것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죠. 이 사건 예. 자체도 아니 지금 권인성 게이트가 활활 타고 있는데 왜 자꾸 뭐 이런 게 이렇게 장가지처럼 옆에서 툭툭 치고 나오지 이건 뭐 내 말이야 그 말이야 괜히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이 사안의 경중이랑 비교도 안 되는 정도잖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사과를 한 게 빠른 대처를 한 게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뭐 사과문도 했고요. 또 프로그램에서도 자진 하차하겠다 해서 바로 일단락을 지금 줬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뭐 네티즌들의 반응도 보고 했는데 뭐 설왕설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되고 있는데요. 어쨌든 뭐 차태현 씨나 김준호 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스스로 실수를 한 것이 맞다.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차를 한 게 맞습니다. 점점 이게 뭐 야 어떻게 정말 나비 효과가 많네요.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금 뭐 허리케인이 됐어요. 네. 예. 네. 확보된 카톡만 20만 건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황금폰 게이트의 파장이 얼마나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지 혹시 네. 예상이 되시나요? 일단 정준영 씨가 제출한 이른바 이 황금폰이 휴대전화 6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. 포렌식 데이터는 2015년, 16년에 썼던 이 10개월 분량의 휴대폰 한 대에서 나온 양이었는데요. 아까 그 20만 건이라는 것이. 정말 많이 했네요. 네, 10개월치에서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정준영 씨가 뭐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제출한 폰을 모두 이제 복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모은다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죠.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네.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황금폰 게이트의 파장이 얼마나 많은 연예인에게 갈 거냐 이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과연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그전에 어떤 경찰과 유착관계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그때 처벌받지 않았느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. 그 위로 예를 들면 경찰의 뭐 총경 뭐 그 뭐 치안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연예인도 했다더라 혹은 뭐 친구 연예인 후배 연예인도 했다더라 이렇게 연예인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